스티커로 치크네일을 할 때는 크기 같은 건 이렇게 대보고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선택을 할게요. 근데 바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바르는 게 노나이프 탑젤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실 때는 반드시 노나이프, 미경화가 남지 않는 노나이프 탑을 한번 바르고 큐어링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셔야 돼요. 그냥 바르시면은 아예 부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티커로 아트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컬러 바르고 큐어링하고 바로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미경화가 남는 탑을 바르고 붙이시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고 부착이 되더라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을 바르시고 큐어링 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완전히 밀착이 되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정 가운데에 체크를 붙이고 흔들러주시면 미경화가 남지 않은 탑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해서 치크네일이 이렇게 쉽게 스티커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탑을 한 번 더 도포해서요. 탑을 하면 훨씬 더 스티커 붙인 티가 안 나서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탑을 한 번 더 발라주셔서 광택도 되고 스티커도 요즘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요. 이렇게 집에서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치크 네일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스티커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크 네일은 파우더로 한번 해볼게요. 파우더로 치크 네일을 하기는 정말 스티커만큼이나 굉장히 쉽고요. 요즘은 이렇게 치크 네일 파우치, 그라데이션 파우치가 있어요. 사실 치크 네일도 그라데이션과 같은 느낌의 아트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섀도우나 이렇게 치크 네일 섀도우가 나와 있는데,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시면 다양한 컬러의 그라데이션과 치크 네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섀도우 파우더 같은 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치크 네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치크 네일을 할 때는 항상 지금 핑크톤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바디가 핑크여서 대비가 안 되니까 바탕 컬러를 화이트 시럽을 한번 깔아줄게요. 화이트 시럽을 원콧을 깔아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치크네일을 이제 파우더로 하실 때는요, 밑에 화이트 시럽 컬러를 깔아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매트탑을 발라 큐어링 해준다는 거예요. 매트탑은 미경화가 남지 않는 매트탑이거든요. 그래서 매트탑을 바른 다음에 섀도우를 하시면 발림성도 좋고 발색력도 좋고 그리고 대비되면서 컬러감이 딱 올라오기 때문에 꼭 매트탑을 도포하신 후에 파우더를 발색해주시면 좋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매트탑을 바르는 게 파우더 치크네일 할 때 포인트예요. 저는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생각보다 정말 소량만 사용하셔도 되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정 가운데, 세로로도 정 가운데, 가로로도 정 가운데에서 동글동글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요, 안 묻힌 쪽으로 경계를 동글동글 이렇게 퍼뜨려줍니다.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니까 처음에는 욕심을 완전 내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동그란 모양으로만 이렇게 배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발색도 워낙에 좋고요, 매트탑을 깔아놨기 때문에 경계선만 살짝살짝 문질러주시면 바탕이 완성이 됩니다. 치크네일은 사실 팁만 몇 가지 아시면 굉장히 하기 좋은 아트예요. 이렇게 해서 바탕으로 원콧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한번 가루를 털어줄게요. 바탕을 해줬으면 이제 더 조금 소량으로 정 가운데를 꼭 찍어서 그 부분만 동글동글 이렇게, 그래서 그라데이션처럼 안쪽이 가장 진하게 동글동글하게 문질러주세요. 한 다음에 가루를 털어주시면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치크네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파우더로 치크 모양을 만들어주고 마무리는 탑을 발라서, 탑을 바르면 그라데이션이 그렇잖아요. 탑 코트를 바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물든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탑을 바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치크네일이 물든 것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큐어링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치크네일 스티커 그리고 파우더로 하는 법을 알아봤고,
있고 이번에는 뭐 제일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럽젤을 가지고 치크네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치크네일을 핑크톤을 쓸 거기 때문에 베이스에 화이트 시럽을 발라놨습니다. 치크네일 하실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형광기가 있는 이런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보기에는 너무 형광 아닌가 하지만 어차피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묽은 탑젤과 섞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기가 있어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런 핑크색과 저는 그냥 이 컬러를 쓰지 않고 마블 젤이라고 약간 퍼지게 하는 젤이 있어요. 그런 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젤과 섞어서 쓸 건데 이런 마블 젤이나 그라데이션 젤이 없으신 분들은 묽은 탑젤과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형광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흐려져도 예쁘죠. 정말 볼터치하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치크네일을 시럽으로 하실 때 눈으로 봤을 때 연한 핑크는 예쁘지만 치크네일을 할 때 포인트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형광기가 조금 있는 시럽 젤을 선택하셔서 마블 젤이나 그라데이션 젤 또는 묽은 탑 젤을 이렇게 섞어서 일단 바탕 컬러를 바탕의 첫 번째 치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양을 적당히 뜨셔서 세필 브러쉬거든요. 얇은 브러쉬로 그냥 정 가운데에 동그랗게 떨어뜨려 주세요. 생각보다 형광인데도 그렇게 튀지 않죠?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세필 브러쉬로 경계를 동글동글하게 펼쳐줍니다. 아무래도 묽은 탑젤이나 마블젤 같은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두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모양을 잡아주고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필 브러쉬로 이렇게 동글동글 경계를 풀어줄게요. 스펀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라데이션 브러쉬로 경계를 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선택하셔서 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우리 손톱은 되게 좁아요, 폭이. 그래서 저는 세필 브러쉬가 가장 적당하게 퍼뜨리기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세필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치크가 원콧이 나왔습니다. 해서 큐어링 할게요. 투콧은 원래 컬러에 아주 조금만 마블 젤이나 클리어 젤, 묽은 탑젤을 섞어서 컬러감이 있게 가운데에 떨어뜨려 줄게요. 그리고 서서히 마찬가지로 세필 브러쉬로 경계를 살살 풀어줍니다. 그러면 바탕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가운데가 가장 진하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 흐려지는 그런 치크네일이 나옵니다. 가운데는 한번 떨어뜨리시면 안 건드려주시고 경계만 예쁘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해서 투콧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나는 확실하게 가운데에 더 포인트가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 탑젤을 섞지 않고 가운데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고 세필 브러쉬를 그냥 탑젤만 묻혀서 경계를 톡톡톡 한 번씩만 쳐주고 바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죠? 요거는 치크를 한 3콧 정도 올렸기 때문에 단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탑젤로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잘 보이고 그리고 물 먹은 듯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큐어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치크네일 스티커로 하는 방법, 파우더로 하는 방법, 그리고 시럽젤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세 개의 공통점은 대비되는 컬러의 시럽으로 바탕을 칠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점은 각자 제품마다 써야 하는 매트탑, 탑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치크네일이 제일 쉽다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보시면 치크네일을 이번 봄, 여름에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